아,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남성 2인조 밴드로 활동하고 있는 더 어쿠스틱이라는 팀이고요. 2018년에 이제 눈꽃이 떨어지면을 시작으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스트럽뮤직에서 하는 라이브 랜선 콘서트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들어보니까 저희 CD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규 앨범을 냈었는데 그 정규 앨범 CD가 있는데 그것도 원하시는 분들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첫 곡은 저희 자작곡인 그 Take Down이라고 가장 최근에 낸 앨범인데 그 CD에는 사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네. 저희가 최근에 낸 곡이라 그 CD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음원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은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이 스트럼 라이브 첫 게스트로 불러주셔가지고 살짝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되는데 네, 긴장이 많이 되네요. 생각보다. 네. 저희가 그 유튜브 라이브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또 색다른 느낌이라 조금 떨리네요. 한번 그래서 첫 곡으로 저희가 가장 최근에 발매했었던 3월에 발매했었던 저희 신곡 테이크 다운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 다운은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좀 직장인 분들의 좀 애로와 그런 고난을 담은 노래라고 할까요? 네, 그런 노래니까 재밌게 써봤으니까요. 한번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각해봤던 그런 걱정 집어던져 take it down.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take it down, take it down. 저 멀리 보였던 어른들의 사회생활이 어느새 내게 다가와 내 손엔 커피잔들이 홀연히 다가와 말을 뱉는 윗사람들이 나에겐 왠지 차가워 매 순간 상처 두성이 내게만 밑도 끝도 없듯이 닥쳐 미친 듯한 시련이 이제는 매일 똑같은 하루 일상일 뿐인데 자신과 자만심은 한 끗 차이 실력과 포부도 완벽의 차이 철이 있든 없든 인성의 차이일 뿐인데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그런 걱정 집어던져 take it down.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take it down, take it down. 무작정 내려놓고 싶을 때 크게 소리치고 싶을 때 문득 기대하는 부모님의 얼굴이 스쳐갔네. Yeah. 울어보고 싶을 때 술 먹고 잠수 타고 싶을 때 점점 다가오는 자동이체 날들이 떠오르네. Yeah. 내게만 밑도 끝도 없듯이 닥쳐 미친 듯한 시련이 이제는 매일 똑같은 하루 일상일 뿐인데 자신과 자만심은 한 끗 차이 실력과 포부도 완벽의 차이 철이 있든 없든 인성의 차이일 뿐인데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팀장님 take it down 사장님 take it down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take it down 그래 너 take it down
down, take it down.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곡이 무사히 끝난 것 같죠? 네, 사실 저희 오늘 준비한 노래 중에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신곡인지라 저희가 가장 긴장되는 곡이었어요. 좀 연습도 레파토리 중에서 좀 가장 덜 된 곡이기 때문에 좀 긴장하고 불렀었는데 또 무사히 네 끝난 것 같습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댓글이 보이는데 노래 좋고 가사가 너무 현실적이에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저 가사 중에 팀장님 테이크다운, 사장님 테이크다운이란 가사가 있는데 네. 저희가 원래 네. 그 부분을 네네. 이제 마음속에 담아둔 그 자기의 화풀이 대상이 화풀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좀 맞죠. 화풀이 네. 좀 대상을 좀 하고 싶은 그쵸 하지 못한 그 분이 그쵸.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분을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 직함을 넣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좀 자유롭게 했는데 대부분 팀장님 사장님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편적인 그 직함을 썼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넣어서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사실 회장님 이런 거 넣고 싶었는데. 회장님이요? 그쵸? 회장 너무 윗사람이라. 너무 윗사람이죠. 뭐 이사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네, 있고. 너무 윗사람은 불만이 없지 않을까요? 보질 못하니까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 Take Down이라는 노래였고요. 그러면은 다음 노래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하트가 계속 올라와요. 이게 네. 신기하네요. 와.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오늘. 그리고 여기 되게 스트로뮤직 이 장소도 굉장히 좋은 네. 것 같아요. 저희가 리허설할 때 느꼈는데 와 정말 여기가 그 저희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이 잘 세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즐겁게 나머지 노래도 하고 갈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는요. 저희가 작년부터 대회를 좀 많이 나갔었는데 그 제2회 홍대거리 아티스트 경연대회에서 저희가 우승을 했었던 노래가 있어요. 그 김한선 선배님의 삐로는 우리 보고 웃지라는 되게 유명한 노래를 저희가 이 루프 스테이션으로 편곡을 해서 대회에서 불렀었는데 감사하게도 우승을 했었는데 그 노래 두 번째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물 마셔도 되겠죠? 네. 이거 약간 섹시하게 이렇게 마시는 컨셉인 거죠? 저를 원샷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노렸습니다. 여러분들 더 어쿠스틱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 네. 이 노래하는 서진이가 사실 박수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의 박수는 하트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트 많이 보내주시면 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보면서 하트 많이 눌러주시면 그거에 맞게 더 신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순간 지금 비로 파란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 초라한 날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무 말도 못하는 걸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모습 싫어 술 마시며 사랑 찾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잖아 난 차라리 웃고 있는 I'm
조명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여기가 네. 조명이 있어가지고 땀이 네. 좀 나는데 이게 아무래도 신나가지고 더 움직이게 돼서 네. 땀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기타도 들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공연을 서서 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네.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몸으로도 저는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거는 물론 편하고 좋지만 이 기분이 더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쵸. 더 기분이 좋고 이게 기분이 좋게 잘 끝났을 때 이게 더 시너지가 크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형이 근데 오늘 신난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평소에 이 정도로 땀을 안 흘리거든요. 두 곡밖에 안 했을 때. 아 제가 네. 사실 땀이 많은 편은 아닌데. 네. 아 네, 근데 여기 또 조명도 이뻐서 네. 네. 그래도 이쁜 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뒤에 기타들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네. 제가 이 기타 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 다들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막 바꿔서 한 번씩 칠 수 있나요? 제가요? 네. 제 게 아니라서요. 네, 기타가 생각보다 굉장히 네, 중요한 재산입니다. 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너무 이쁘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스트럼 뮤직에서 이렇게 인디 뮤지션들을 위한 너무 소중한 공연들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노래 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에 뭐 어떤 거 저희 또 커버곡 한 곡 들려드렸으니까 네. 또 저희 오늘 CD도 네. 근데 저희 정규 앨범 CD에 있는 아, 네. 바리스타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희가 바리스타라는 노래는 제가 또 저희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또 커피를 좋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시기쯤에 네. 이제 새로운 곡을 쓰고 있었는데 그쵸. 어떤 주제로 써볼까 하다가 이제 우리 너무 사랑 얘기나 이런 좀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재밌는 내용 써보자. 네. 그래서 기왕이면 좀 노래를 쓰면 카페에서 울려 나오고 그쵸. 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쓴 쓰자. 노래인데 네, 바리스타라는 네, 노래가 나오게 됐어요. 네. 또 이 가사는 서진이가 많이 썼죠. 그래서 가사를. 네, 제가 또 자격증에도 그때 공부하는데 땄거든요. 그렇죠. 제가 바리스타 2급 자격증, 3급 핸드드립 자격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땄는데 그때 디저트 공부하면서 디저트 가사를 싹 다 때려 박았거든요. 가사에. 네, 머리가 삐잖아. 네, 애교로. 그래서 네. 이제 그 노래 좀 가사 재밌게 썼으니까 들어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네, 물 한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마시면서 들으시면 되게 네, 좋으실 거예요. 이 노래는 저도 잠깐 그 보컬이 나오거든요. 거기가 키포인트인데 네. 네, 근데 어느 부분에 노래하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되게 소중하게 있거든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초콜릿 모든 anything 우리 같이 잘 어울리는 메뉴 저주받은 카페인 아메리카노 오늘 밤은 신났겠다 시카고 한 잔은 밀 뜨겁게 스팀 카푸치노의 거품 가득
점점 깊어지는 나의 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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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위한 카페인 바리스타 지난 밤의 향기 너란 도화지 위에 만들어가는 로제타 로제타 바리스타 너를 위한 카페인 바리스타 지난 밤의 향기 너란 도화지 위에 만들어가는 로제타 로제타 저주받은 카페인 아메리카노 오늘 밤은 지났겠다 축가하고 한 잔은 물 뜨겁게 스팀 카푸치노의 거품 가득히 점점 깊어지는 나의 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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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원래 그 부분을 아 네 이게 그 제가 그 노래하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을 기타 치다가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들어가가지고 웃음 터질 뻔했죠. 진짜 위험했어요. 저희가 너무 친해서 한 번 웃음 터지면 못 참거든요. 아 그리고 특히 네. 서진이가 그 노래를 아 노래래 웃음을 중간에 한 번 터지면은 네. 잘 못 참는 성격이라 아, 진짜 위험했어요. 아 저 걱정했는데 네. 다행히. 잘 참았네요. 네, 여러분 괜찮으셨나요? 댓글 한번 볼까요? 얍. 아, 귀여웠다고요? 아, 300명 넘게 보시네요. 아, 340명. 와. 와, 여러분. 스트리뮤직이 굉장히 대단한 플랫폼이었군요. 어쩐지 계속 웃으시더라고 보셨다. 네. 웃는 거 보셨나 보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2절, 2절에는 잘 들어가잖아요. 네, 다행히 잘 들어가 가지고. 네. 저 한 딱 한 부분 있는 파트인데 그거를 놓쳐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래 두 곡 커버곡 한 곡 들려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한 가지 한번 전해드리자면 저희가 6월에 저희 또 신곡이 나와요. 신곡이 나오는데 네. 저희가 지금 신곡 나오기 전에 또 여러 공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랜선 공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더 어쿠스틱 오피셜 인스타나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저희 스케줄 공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서 구독 꼭 해주시고 팔로우 꼭 해주시고 네 그 스케줄 맞춰서 보러 와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댓글 중에 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해요. 요 댓글이 있는데 어떻게 만났을까요? 저희는 처음 만난 건 저희가 사실 네. 두 번 만났어요. 맞아요. 네 빨리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처음에 만난 거는 대학교 때 동기로 만나서 약간 스쳐 지나가듯이 이제 연락이 두절됐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제 편곡 일을 하면서 방송 일을 했는데 그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감사하게도 음악 감독 일을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서진이가 출연자로 실력자로 나와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다시 오랜만에 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 다시 만났는데 대학교 때 같이 대학가요제도 둘이 나갔었거든요. 물론 맞아요. 본선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네. 아, 떨어졌다기보다는 입상을 못했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이후로 다시 만났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형이랑 음악은 되게 잘 맞다. 또 형 이제 싱어송라이터였으니까 자작곡도 되게 좋고 이래서 제가 너무 끝나고 형한테 매달렸어요. 같이 팀을 해달라. 그래서 형이 한 삼고초를 끝에 사실 그때 별로 안 친했어가지고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게 친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되게 친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친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서 결성해서 유튜브로 시작하다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만든 곡을 한번 할까요? 뭐가 있죠? 그거는 좀 마지막에 들려드리고. 아 그럴까요? 네. 그 노래는 기대되시죠? 네. 좀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되게 좋아하는 노래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노래는 저희가 이런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인데 네. 또 저희가 잘하는 커버곡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는 좀 신나는 노래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팀인데 그 화사의 마리아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거를 저희가 최근에 커버를 했었는데 그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사실 저한테 가장 어려운 곡이라 네, 이게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우주주 많이 해주시네요.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먹어 채서 I do 서러워도 보척했어 I do 모두들 미워하느라 했어 내날 무너뜨리며 마비도 나 외로워서 어떻게 미마저 삼켰어 화낼 힘도 없어 이유도 없고 뭐 길이 아니고 가던 길 그냥 가 왜들 그래 서럽게 마리아 마리아 널 위한 마리아 빛나는 밤이야 널 괴롭히지 마 Oh 마리아 널 위한 마리아 뭐 하러 와둥바둥해 이미 아름다운데 어떻게 미움마저 삼켰어 화낼 힘도 없어 여유도 없고 맘을 더럽히지 마 타락하기엔 아직 일러 마리아 마리아 널 위한 마리아 빛나는 밤이야 널 괴롭히지 마 Oh 마리아 널 위한 마리아 뭐 하러 와둥바둥해 이미 아름다운데 감사합니다. 아 이게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약간 살짝 긴가민가한 느낌. 그래도 신나게 했으면 됐죠, 뭐.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신났잖아요. 전 너무 신났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네. 지금 왜 서진이는 땀을 안 흘릴까요? 저는 좀 덜 신난 것 같은데요. 덜 신난 건가 겠죠. 그럼 저는 좀 더. 저희가 두 곡 정도 남았는데 네. 제가 한번 땀 흘릴 정도로 더 신나게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한 네. 거 있으신가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나요? 네, 저희 그럼요. 그 팀 이름으로 더 어쿠스틱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감사하게도 어제 2,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2,000명 만들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하루에 계속 4분, 뭐 이렇게 5분 이렇게 네. 구독자도 늘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430명 정도 보고 계시는데 얼굴에 풀 묻었대요. 풀이요? 네, 어떤 오빠요? 그 잘생긴 오빠 아니면 풀이 묻었다고요? 기타 치는 오빠 어떤 오빠인가요? 그, 무슨 풀이 묻었죠? 원더풀. 아 김은 아는데 이제 풀은 또 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서진이.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땀나네요 갑자기. 아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신곡 스포요. 저희가 이번 연도 내는 노래는 조금 사랑과 별개인 노래 좀 색다른 네. 소재들로 많이 노래를 쓰려고 하고 네, 있거든요. 저희는 좀 평상시에 느낄 수 있는 감정들 이런 거를 주제로 좀 노래를 만들면 그런 쪽에서 공감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번 연도는 네, 곡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노래는 교통에 관한 노래예요. 아까는 네, 운전자라면은 네, 모두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공감하실 만한 그 네. 굉장히 트래픽 잼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노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네. 제가 저희 인스타 그 인스타그램에 그 더 어쿠스틱 검색하셔도 나오고 저희 이름을 얘기를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아 맞네요. 네, 인스타그램에 저는 그 임서진 검색하시면 나오고 형은 네, 저는 이영국입니다. 네, 나라 영국할 때 영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임서진 이영국과 그다음에 더 어쿠스틱 검색하시면 인스타그램 네. 나오니까 네. 해주시고 개인 인스타는 저희가 또 마팔 해드리니까 네. 여러분 많이 해주시고 오늘 한 450명 보시니까 구독자 팔로워 100명 이상 늘 와, 거라고 예상합니다. 점점 늘고 계셔가지고 네. 진짜 감사하네요. 그래도 저희가 노래가 나쁘지 않나 봐요. 그래도 나가시는 분은 아니면 여기가 너무 이미 아름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있고요. 저희도 여기 맞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요. 이 곡이 저희가 처음 결성했을 때 썼었던 자작곡이에요. 영국형이 썼던 노래인데 영국형이 호주에 있을 때 아이유 선배님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유 선배님의 그 이름으로 노래를 그러니까 짧은 소절을 하나 썼었어요. 네,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찬양곡이라고 하죠. 그 네, 아이유님이 이제 저보다 나이는 어리시지만 너무 좋은 보이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호주에 워홀을 했는데 그때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일할 동안 노래를 틀으면서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마침 아이유의 노래가 나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아, 그래도 이렇게 노래를 들으니까 행복하다. 그래서 곡을 쓰게 된 게 아 이유가 좋아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게 아 이유가 좋아라는 부분만 있고 나머지 부분 없어서 제가 또 같이 형과 참여해서 이제 좀 봄에 어울리는 네. 좀 연인에 관련된 사랑 노래로 좀 비유해서 썼어요. 그래서 좀 신나는 봄 노래니까 봄이 물론 좀 이제 초봄이 지났죠. 아 제가 알기로는 봄이 지나고 초여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덥죠, 덥죠. 예. 그래서 아무튼 얼마 전 봄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래 아 이유가 좋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유가 좋아 아 이유는 좋아 더 쿠틱 yeah 스투비루랩 따라따 스투비루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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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 언제나 설레어 매일 아침이 상쾌해 머리도 잘 되고 괜시리 오늘은 피부도 좋아 보여 처음 본 하늘은 오늘따라 투명히 맑아 보이고 참 밝은걸 벚꽃
아래 앉아 따스한 햇살에 봄바람이 불어 아, 이유가 좋아 나도 모르는 기분에 아, 이유는 좋아 모든 게 정말 좋아 좋아 스투비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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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 스투비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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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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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오늘따라 더욱 이뻐 보이잖아 오빠를 위해서야 그런 거야 yeah, yeah. 사랑은 언제나 봄같이 설레면 좋지만 때로는 모래바람에 변해도 너는 변하지만 좋은 날 함께 하고 싶어 너랑 나 있잖아 봄과 벚꽃 말고 가을 아침이 좋잖아 너와 나 사랑이 잘 어렵다 해도 있지만 내 손을 잡아 화려해 우린 팔레트 속 만남의 매일을 끊어 우리 같이 우야호 아 이유가 좋아 스투비루랍 따랍다 스투비루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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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랍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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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이유가 좋아 나도 모르는 기분에 아 스트롬 뮤직 좋아 나도 참 네가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오늘 서진이가 좀 확실히 텐션이 좋네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무대가 있으면은 또 한없이 올라가잖아요. 또. 한없이 올라가요. 텐션이 제가 무야호 평소에도 무야호 안 하는데 진짜 애드립 장난 아니었죠? 아 장난 아니었어요. 무야호 그리고 스트롬 뮤직 이거 발음이 스트롬 뮤직 좋아 네 역시. 그래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희 노래 괜찮으셨나요? 네 아, 노래 너무 상큼하시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더 어쿠스틱 좋아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자본주의 멘트까지 아 저희 살아남기 네.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더 열심히 노래하고 공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네. 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또 저희가 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잖아요 그 그쵸. 다음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쵸 아까 봤는데 와 기타 연주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스타일도 되게 좋으시고. 네. 다음에 저도 그런 좀 남자다운 스타일로 올까. 네? 어깨가 오늘 남자다우신데요. 네, 멘트가 안 통하네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오늘 이렇게 쇼핑 라이브라 그래서 저희 CD 같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네. 정규 앨범에 방금 불러드렸던 아이유가 좋아랑 네. 아까 불러드렸던 바리스타가 수록돼 있으니까 네. 여러분 꼭 앨범에 저희가 네. 꼭 사인까지 그 안에. 해서 7곡 이제 MR 인스트 빼고 7곡인가요? 네네네. 들어있으니까 네, 그 사인도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많이 구입해주시고 저희 유튜브, 인스타그램 많이 팔로우,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아까 처음에 저희가 좀 살짝 밀당을 했었죠. 저희가 결성하게 된 네. 이유 저희가 너의 목소리가 뭐에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EXID 편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EXID님들의 위아래를 제가 편곡해서 불렀었는데 그 노래가 어떻게 보면 그 방송이 또 저와 형을 이어줬고 저에게도 좀 많은 전환점이 됐던 노래라 굉장히 뜻깊은 노래라서 공연 때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편곡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긴 이 노래는 많이 못 듣죠. 그렇죠. 네, 그 저희 공연 때문에. 오시면은 꼭 네.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항상 네. 마지막쯤에 하는 노래니까 네 라이브를 보러 오시면은 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가장 마지막에 하니까 이제 가장 신나는 노래로 네, 네, 가장 신나게 부르고 네.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500명이 넘었네요. 와우 감사합니다. 저희 끝날 때까지 꼭 함께해요 여러분.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는 너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확실하게 내게 맘을 보여줘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위아래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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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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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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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몰라 순진한 척하는 네 동거 딸리 맘대로 들었다가는 놓고 Did not feel let go 날 미치게 만들어 강제 탑승한 roller coaster such a monster such a monster such a monster yeah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는 나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확실하게 내게 맘을 보여줘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Just do what you wanna do what you wanna 놀리지 말고 내게 확신을 줬나 그런 말은 불필요해 필요해 장난하냐 날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지마 눈물 나게 하지마 oh, yeah, yeah. Whoa. 같이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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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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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감사합니다. 더 어쿠스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연도 재밌게 보세요.